블랭키의 첫 인기가 매점타입. 소개 좀 해주세요. 음식. 일단 가장 인기 많은 유부초밥. 아, 유부초 인기 많나요? 인서트 딸게요. 여기로 딸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에 대점이 없는데. 네.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런 말로만 진짜 이런. 와, 샌드위치 아이돌 샌드위치 엄마한테 부처로 사랑하고. 우리 열심히 몸을 풀고 계신데요. 지금 드라이 리허설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가지고 또. 아침은 아니죠. 아, 지금 새벽 5시잖아요. 저희. 인기가 처음 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항상 로망이었던 로망 매점 유부초밥 샌드위치. 그 원래 엄청 유명했던 샌드위치가 있나 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일주일 없더라고요. 그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그 원래 네.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네. 샌드위치가 있었거든요. 오, 잘생겼어. 카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아 짱. 아 예. 야 너 개. 야 너 되게 진짜 말 안 듣게 생기고 이상해. 뭐야? 야. 안 귀엽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 시우 팔뚝 무슨 일이에요? 왜요? 운동 언제 하셨어요? 평소에 그냥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오오 이거 뭐라고 해요? 삼두인가요 이게? 네? 삼두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배두요. 배두. 뭐라고요? 형이 얼굴 배두요. 이거 진짜 컵스 내보내주세요. 저는 호두과자 먹고 싶어요. 우리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와. 홍순아. 안녕하. 어, 안녕. 좀만 밝게 해주세요.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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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고양이 옷을 입어서 잘 만나요. 안 닮았어요. 제 몸 형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 썸네일 일단 안녕하세요. 썸네일 제가 썸네일 나오고 싶어가지고. 손을 저는 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있습니다. 머리 너무 많이 했어요. 오! 아, 누나 오빠 같아. 썸이 사진만 보면 왜 이렇게 이제 귀여워 죽겠지? 아가야, 아가. 집 가면 얼마나 찡찡대는.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살짝. 야! 그런 거 아니죠? 그 중에서도 살짝 그런 어른미? 웃기면 좀. 진짜 성숙한 면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데 형들이랑은 이제 형들이 너무 먼저 챙겨주니까. 굳이 이렇게 어른. 그것도 맞긴 하. 숙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영빈이 형이 있어서 밥을 진짜 많이 주고 아 먹었지 먹었지 이러고 있어. 영빈이 형이 만들어주고 시켜먹을 수 있는 차니까 간단하게라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시켜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훈훈한 광경이 따로 있을까요? 멤버의 무릎을 테이핑해주고 있는 우리 착한 브루니 씨 마치 자기 다리인 것 마냥 이렇게 테이핑을 정성스럽게 팔뚝에 힘줄까지 세우면서 하고 있거든요. 형우 씨는 브루니 씨를 위해서 뭘 해줄 예정이에요? 나중에 마라톤 가서 오 저는요? 저는요? 드디어 본 녹화를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무대 만족하시나요? 네 저희가 저... 오늘 더쇼의 포문을 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 오프닝 저 생애 첫 오프닝을 했는데 아 이게 딱 그 광고 이후에 들어가는 거여서 그렇죠. 키위들이랑 앞에서 아, 인사하느라 이제 너무 뒤에서 이제 동혁씨가 이제 진정하라 이제 이런 사인을 좀 보내서 이제 간신히 오프닝을 잘 성공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너무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브루니 씨. 감사합니다. 브루니 막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시던데. 오. 약간 지금 약간 남친 그런 느낌이에요. 오 진짜 잘 나와.
섹시해. 오늘 무대 만족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오늘 잘 나왔는데? 네, 좀 더. 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요즘 헬스를 하면 확실히 힘이 남다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그거 참. 운동 무슨 맛이라고 그랬죠, 그때? 메론맛? 안녕.